자, 6.25날은 맨 먼저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북한이 침략한 걸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이유가. 그걸 짚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보 태세를 확고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기본 메시지의 골격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끝나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말이죠. 오늘 책을 한권 추천했는데, 6.25는요, 미중 간의 대리전이다. 이러한 책을 추천하고 나왔어요. 이 얘기는 6.25 남침이 아니라는 얘기죠. 북한의 6.25 전쟁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 점을 좀 대대적으로 짚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짚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좌파 언론들이 역시 세를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 민주당에서요, 이제 내년 총선 뭐한 10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한 장관에 대해서 이 막말 망언을 퍼붓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김원희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 의원이라고 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이 한동훈 장관을 지금 내이 저격하고 나선 그 내용을, 그 이유야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알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이 민주당과 이 문재인의 무능한 무식한 안보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접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무능한, 그야말로 안보 무방비탄으로 만들어 놓은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 이 반드시 다시 한번 심판의 기회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영업사원 1호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방 제대로 터뜨렸습니다. 그야말로 초대박 성과를 올렸는데요. 사우디에서 최대 규모의 수주를 건져냈어요. 50억 달러짜리,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요, 6조 4천억 규모의 수주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 이 사우디 최고의 석유 국영회사인 아람코로부터 말이죠. 사우디 동부에 있는 주네빌 지역에 짓는 석유화학 프로젝트, 이거를 갖다가 우리 현대에서 이거를 수주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 제2의 중동 붐이 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역대 규모로 따지면 우리 해외 건설 수주의 7번째 수주고요. 사우디에서만 따지면 최대 규모의 수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 금년도 이 건설 수주 규모를 이미 이제 이번 사우디 수주를 통해서 벌써 초과 목표 달성을 했다. 이 정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이런 이 메시지, 요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뭐이 문재인, 민주당이 문제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 사우디 수주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사우디 수주 내용을 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뭐, 이제 방송 목소리 잘 들리죠? 예. 아까 무슨 뭐, 뭐 유튜브에서 뭐가 잘못됐나 봐요. 목소리가 좀잘안 나왔는데, 잘 들리시면 한 번만 더 일자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릴 것 같아요. 제가 몇번 테스트를 해보았고, 예.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말이죠. 우선 이제 윤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 수주, 어마어마한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주 실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대통령실의 입장문,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런 취지, 내용, 발언 내용, 이 수주와 관련해서요, 요거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뭐 즐거운 소식이에요. 네, 이건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흥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수주를 한 내용인데요. 이 액수로 따지면 사우디에서 50억 달러, 6조 4천억 규모인데, 이 프로젝트는요, 아미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아미랄 프로젝트는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사우디 동부에 있는 주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대대적인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요, 이 프로젝트 수주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의 바라카 원전, 그리고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에 이어서 역대 7번째로 큰 대규모 수주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이후 9년 만에 50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 수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수주를 통해서요, 바로 어제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이 총 137억 달러였는데요. 이것은 작년 상반기 수주 실적인 120억 달러보다도 무려 14%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 된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말이죠. 항상 그러잖아요. 난 영업사원 1호야.
이렇게 띄우고 전 세계를 이렇게 해서 좀 누비고 다니는데, 이 말이 실제화됐다. 하나의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된 아주 최초의 큰 사례가 아닌가. 아니, 물론 뭐 이번에 이제 불란서가 수도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렸고요. 그리고 뭐 베트남에서 무려 MOU를 갖다가 111건이나 했기 때문에 이 영업사원 1호 실적이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오늘 이 수주를 계기로 해서 윤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은요.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번영하는 확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한 사우디 양국의 신뢰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 되어서 더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오늘 정부 당국에서도, 좀 이제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놨어요. 뭐 당연하겠죠. 뭐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요, 대통령실에서도 이 뭐라고 이제 입장을 내놨냐면요, 대통령 홍보수석실에서 내놓은 입장인데, 2014년도 이후 9년여 만에 5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쾌거다. 작년 11월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정상 외교의 성과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수준은요, 작년 11월 달에 이 사우디 왕세자 방한할 때 체결된 MOU, 이게 이제 40조 원 규모의 MOU가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0조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프로젝트라는데 또 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수주를 계기로 해서요,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해서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두 나라가 공동으로 번영하는 확고한 기반을 만들고, 이를 계기로 해서 한 사우디 양국의 신뢰관계는 더욱 굳건해지도록 정부와 그리고 기업은 원팀이 되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6조 이 에드미랄 네, 아미랄 프로젝트인데, 이 아미랄 프로젝트는요, 플랜트 패키지 1하고요, 플랜트 패키지 4, 이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서명 시기는요, 원희룡 장관하고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그 다음에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그 다음에 파트리크 푸얀 토탈 에너지 CEO 등이 참석했고, 그래서 이 아미랄 프로젝트는요, 사우디 이제 이 국영 석유회사 이 아람코가 추진하는 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이고요. 이번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역대 사우디에서 지금 내 수주한 최고의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현대건설 이번 이 프로젝트 수주를 계기로 해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놔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건설은요, 이본 프로젝트를 설계, 구매, 건설 이런 공사의 모든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지금 내 수주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대건설 측에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요, 현대건설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설계, 조달, 시공에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다. 최근 정부 차원의 경제회의를 통해서 양국 간 협력 기반이 더욱 확대됐기 때문에 아미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사우디 지역에서 K건설의 입지를 더욱더 확고히 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윤 대통령이 금년도 신년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을 새로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윤 대통령의 이런 공언, 약속, 대국민 약속 이후에 처음으로 수주한 메가 프로젝트라, 이런 측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요, 제2 중동봉 조성을 위해서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지금 이번 사우디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중동 진출을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장관도요,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번 수주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고, 향후에도 네옴시티와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수주를 위해서 원팀 코리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HD 현대에서도 사우디에 말이죠, 선박용 엔진 공장을 착공하고 향후 엔진 기술 노이로제를 받는 라이센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중공업이 독자 개발해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중형 엔진, 이 힘센 엔진을 우리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번에 말이죠, 사우디가 아주 뭐 대대적으로 대성공 작품을
내는 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양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사우디 수주의 의미, 예,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전략, 이런 걸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좀 불쾌한 뉴스인데, 이거 뭐 그런데요. 불쾌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5년 내내 보여준 게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쩔쩔매는, 그리고 김정은한테 망언을 듣고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렇죠? 지나가는 뭐 삶은 소대가리 이런 얘기에도 꼼짝 못하잖아요. 그 문재인, 5년간 우리 국민에게 실망과 그리고 분노를 주었던 문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6.25 남침 73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 북한은 이제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고, 그래서 우리가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이거야 뭐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도 말기를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날에 문재인이가 지금 양산 책방 주인을 하고 있잖아요. 양산 책방 주인을 하려면은 이게 제대로 된 책방 주인을 해야 되는데, 역시 2년 전에 매몰되어 있는 문재인의 모습, 5년 전에 문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안보정책 무너뜨린 거,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왜냐? 오늘 말이죠. 이 그동안에 나와 있는 책, 1950 미중 전쟁. 이거는요, KBS가 만든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1950 미중 전쟁은 KBS 다큐 인사이트 팀이요, 2021년도 6월 25일 날 발행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계 패권을 두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아주 그야말로 그러니까 신댄정 체제라고 할 정도로 국제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이 전초전으로 한국 전쟁을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하에 만든 책이 1950 미국의 미중 전쟁입니다. 자, 이런 책을 갖다가 오늘 국민 여러분 이 책을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고 있어요. 야,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6.25는 미중 패권을 위한 국제전이라고 주장하는 이 책을 트위터에 올려서 홍보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문재인의 이 시각, 여러분들 강하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은요, 1950 미국 미중 전쟁이라는 책을 추천한 후에 이 한국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 트위터에 올린 글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소개해드리고 제가 비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 미중 전쟁, 73주년 6.25, 참혹했던 동족 3잔의 전쟁을 기념하는 이유는 비극의 역사를 뼈저리게 교훈삼 끼우게 한 것이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는 결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6.25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단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동족 3잔의 전쟁이야. 동족 3잔을 누가 했는데요? 북한이 한 거예요. 예,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돼. 이거 북한 때문에 생긴 전쟁. 예? 이렇게 해서 6.25 전쟁의 이 원인은 북한의 무모한 남침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역사적인 팩트잖아요. 요거를 빠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은 6.25 뭐라고 그래요? 북한은. 이건 한국이 한 거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요거의 절반 맥락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950 미중 전쟁은 한국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시원부터 전쟁 협정의 얘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이 우리 운명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보는 다큐멘터리 같다 해서 시각자료와 함께 쉽게 읽고 몰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말이죠. 국제전? 아니 뭐 국제전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국제전이기 이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쟁의 시작이 바로 북한 때문에 김정은이가 스탈린하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을 꼬아서, 왜냐면 이 중국을 갖다가 이제 스탈린하고 중국 못했던 걸 부추겨가지고 불법적 침략을 한 것이 6.25 전쟁인데요. 이런 얘기가 싹 빠지고 미중 간의 그냥 대리전이다. 예, 그래서 이 미중 대리전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요,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북한이 자기네 이 남침 이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서 그것은 미중 간의 대리전이야, 요렇게 주장해 왔어요.
이게 바로 운동권식 전쟁관입니다. 미소 대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게 이제, 예, 전직, 예, 이건 문재인 다운 거예요. 문재인 다운 거. 자,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말이죠. 뭐라고 또 이제 쓰고 있느냐. 한국 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 같은 지정학적 조건입니다. 이 지정학적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전략일 것입니다. 6.25의 날에 6.25를 다시 생각하면서 책을 추천합니다. 요렇게 지금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을 드린 대로 미중 대립이라는 말은요, 이 운동권에서 가지고 있던 프레임이고요. 이거는 북한의 프레임의 절반에 해당돼요. 왜? 자기네 이 남침의 책임성을 부인하는 이 작전을 쓸 때 미중 대립이다. 그래서 이 문재인의 역사관은 북한의 역사관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문재인만 이렇게 문제가 있고 사고를 치느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오늘 사고를 치고 있어요. 민주당도 오늘 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서 평화의 가치를 되새긴다. 평화의 가치를 되새긴다고 하면서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이와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요, 73년 전 오늘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다. 분명하게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오늘 페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이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트루만 대통령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참전을 결정했고, 그 당시 171명을 포함해서 유엔군 195만 명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달려왔고, 그리고 3년간 이어진 전쟁에서 62만 명의 국군, 13만 명의 미군을 포함한 15만 명의 유엔군이 전사 실종 부상, 이 피해 실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북한의 이 침략, 이 사실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여해야 한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메시지,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더 굳건히 수호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이게 균형 잡힌 논평이고 대통령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런 민주당. 그래서 이 민주당이 말이죠. 오늘 이 발표한 이 메시지를 보면은요, 북한에 대한 이 비판은 한마디는 나왔지만은 북한의 남침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꾸로요, 정부 공격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윤석열 정부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동조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기를 바란다. 자, 긴장 책임론을 우리 윤석열 정부로 두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출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바로 넘어져서 20여 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모두 14명이 다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도미노처럼 뒤로 팍팍팍 쌓이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데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객들 타고 올라가는 순회 에스컬레이터 갑자기 일시 정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밑으로 다시 우르르 이러니까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만약에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때 일어났던 역주행 당시의 장면들입니다. 자, 이게 쓰러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이 에스컬레이터. 그런데 문제는 이 에스컬레이터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중국산. 자, 전철을 점령했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내에 이 전철을 중국산이 대부분 다 점령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AS도 잘 안 되고 이게 표준화도 다 안 되어 있어가지고 부품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잘 안 맞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곳곳에 에스컬레이터를 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구청이나 이래서 관급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공사하는 데가 뭐 이 어떤 데는 몇 년 동안 계속 방치해 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공사하다가 뭐 조달이 안 됐는지 뭔가 이 계속 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도 있고,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다. 이게 중요 시설에 대한 중국산들이 들어와서 일어나는 범죄, 말하자면 사고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컬레이터뿐만 아니라 CCTV도 중국산이 많다고 합니다. CCTV도. 이거는 보안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중국산이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1,2급 보안 시설 항만에도 해킹 위험이 높은 중국산 CCTV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전국 무역항 설치한 CCTV가 7,500개가 되는데 그중에 400개가 이전에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평택 해수청에는 70%가 요기산이라고 하니까 여기 평택은 주한미군도 있고 그래서 전시에 아군 동태가 그대로 노출돼 가지고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에스컬레이터나 CCTV나 이런 게 그냥 설치된 게 중국산이 아니라 이 에스컬레이터도 출근 시간대에 뭔가 어작종을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중국산 우리 안전과 보안 시설에 대한 중국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코레일과 서울 메트로가 운영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전량 중국산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코레일과 서울 메트로, 부산 교통공사, 인천 교통공사, 대구 교통공사, 그리고 대전 교통공사와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자, 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현재 운영 중인 에스컬레이터는 모두 6,590대입니다. 이 중에 상당수의 원산지가 중국이었습니다. 코레일은 2,640대의 에스컬레이터 전부가 다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자, 서울 메트로도 1,824대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수입된 제품입니다. 대전 교통공사도 중국산 비율이 92%나 달했습니다. 자, 이 부산 교통공사는 64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납품업체 12군데에서 이 12군데 중에서 국내에서 제작하는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모두 다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상 전부가 다 중국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천교통공사도 614대를 설치하는데 그런데 이 단 두 곳만 국산과 스위스산을 공급을 했고 21곳 그러니까 인천교통공사에 23개 납품업체가 있는데 그런데 21곳은 모두 중국산을 납품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구 교통공사도 지금 593대를 설치해 놓는데 중국산 비율이 아주 높았고 반면에 이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99대 중에 중국산 에스컬레이터 비중이 40.4%, 40도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떻게 광주가 이렇게 중국산이 가장 낮을까? 이것도 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들입니다. 광주, 여기는 중국 측하고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 뭐 이런 정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그런데 광주를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중국산을 수입하거나 또는 중국에서 조립해서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자, 국내 기차역과 도시철도역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 국내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는 국내 기업자의 제품으로 마련해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내에서 제작된 중소기업 제품이 납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는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원산지를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납품가가 대체로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뛰어들기 어렵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국내에 생산 공장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국내에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값싼 중국산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업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을 들여오는데 중국산은 표준화도 안 돼 있고 뭐 부품이 뭐 엉터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이 안전사고가 난다는 것 자체가 출근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다칠 수 있다는 거. 엘리베이터는 이거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국내 업체끼리 했는데 에스컬레이터는 그런 규정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고에서 보듯이 한꺼번에 저렇게 10여 명 이상 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 메트로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에 국내의 에스컬레이터 생산 공장이 거의 모두 중국으로 이전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고 이 때문에 2004년 이후부터는 완제품을 전량 중국에서 수입해서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기차역과 도시철도역의 에스컬레이터가 대부분 중국산으로 설치되면서 안전성은 물론 유지보수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8일날 역주행사고로 14명이 다친 수인 분당성 순회역의 에스컬레이터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직 서울 메트로의 고위 간부자는 간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A 에스컬레이터 납품업체는 다른데 정작 제품은 중국 내 같은 공장에서 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지 보수 업체도 영세한 데다가 그리고 인력 이동이 잦아서 제대로 기술력을 갖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부품 표준화도 안 되다 보니까 특정 부품이 고장났어. 공급하려면 몇 개월을 걸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메트로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뒤 추가로 역주행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보안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순회역 사고를 계기로 아직도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620대에 대한 보안 작업도 이루어지고 서두를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제품 성능과 규격, 현지 생산 능력을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심각하다 말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CCTV도 중국산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우리 쪽에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1, 2급 국가 보안 시설, 특히 항만에 중국산 폐쇄로 CCTV가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보안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해킹 위험도 높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안병길 의원이 지난해 받은 자료입니다. 안병길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항만 보안을 위해서 전국 무역항에 설치한 CCTV는 자 7,528개 가운데 419개가 중국산 제품이고 국산 제품은 6,000개 정도고 기타 외국 제품은 1,087개인데 그런데 중국산 CCTV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외국산 가운데는 평택 해수청 또는 대산 해수청으로 99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평택 해수청은 12개 지방 해수청 중에 세 번째로 CCTV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독 외국산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관할 항만의 CCTV 624개 중에 국산은 194개로 31%밖에 국산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안 문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여기가 지금 군 보안 시설들이 더 있어서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우리 쪽에 이 보안 문제 이런 게 취약하다. 특히 군의 이동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적될 경우에는 더 많이 민감한 문제가 많이 있었어. 자, 그래서 외국의 경우는 영국에서는 CCTV 중국산 CCTV를 못 달게 하는 철거하는 그런 이 작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CCTV가 지금 영국의 경우도 3분의 1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CCTV나 무인기 같은 게, 드론기 같은 게. 그래서 이 중국 이 장비를 못 쓰게 하는 한국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서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전했고 또 피해를 입었고 자, 그 상황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도 휴전 국가입니다. 전쟁이 언제든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 6.25 참전용사 가운데 80대 남성이 이 생활고로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붙잡혔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8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젓갈류 뭐 이런 것들을 훔쳐다가 먹었는데 이게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봤더니 자, 이 참전용사였다 하는 겁니다. 물론 참전용사이기 때문에 훔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훔친 거가 참전용사이기 때문에 뭐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참전용사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것도 반찬을 훔쳤다. 물론 자녀도 있었습니다. 이 한 달에 60만 원, 모든 수당을 합쳐가지고 6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반찬, 이 젓갈류 같은 반찬을 훔쳤다는 겁니다. 참기름도 훔쳤고. 그래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이 경찰의 이 온종일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부산청 경찰서에 따르면 참전용사 A씨의 절도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경찰에 A씨를 후원하고 싶다는 연락이 20여 건 이상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후원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해서 부산 보훈청에 알렸습니다. 언론사에도 A씨를 돕고 싶다는 연락을 하는 시민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자, 한 시민은 나라를 위해서 참전했던 용사가 노년에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나 이런 문의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A씨 절도 관련 기사에서 나라를 구하면 대대손손 가난해진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쓸 예산을 늘려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보훈청은 A씨의 소식을 접한 이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주거 지원을 비롯해서 복지 서비스 중에 등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자, 경찰로부터 받은 후원 희망자 명단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의 후원을 희망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적절히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보훈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관은 직접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의사를 파악한 후에 참전용사에게 직접적으로 후원하도록 해야 할지 또는 기부단체를 통해서 연기를 해줄지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A씨, 이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한 달 동안 이 주거지 주변인 부산 금정구의 한 소형 마트에서 7차례 걸쳐가지고 8만 3천 원어치의 반찬거리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것이었습니다. 자, A씨는 홀로 살면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생활하던 중에 당장 쓸 돈이 부족해지자 마트에서 이 반찬거리를 훔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치아가 약해져서 밥에 넣어 먹을 참기름과 젓갈 등을 주로 훔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사건이 경미한 데다가 A씨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적결 심판 청구를 할 방침입니다. 적결 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주로 벌금 2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 재판으로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돕자,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다. 뭐 이분이 나라를 지키다가 가난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참전용사가 받는 게 60만 원이다. 그리고 생활고다. 이게 겹쳐지면서 노인 문제와 함께 겹쳐지면서 보통 나라를 지킨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우를 해서 되겠는가. 자, 이 댓글을 보면은 문재인 같은 경우는 앉아서 하루 한 달에 1,400만 원을 받고 그 외에 돈까지 다 합치면은 수천만 원을 받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뭐 세월호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런 사고로 당한 사람들 또는 이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받는 사람들 좌파들이 이 말하자면은 지원하고 후원하고 하는 그 단체는 많은 돈을 지원받고 있는데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받는 대우가 이랬어야 되겠나 이렇게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이 기사도 과거 문재인 같으면 이게 기사화 됐을까 그냥 조용하게 넘어갔을 건데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에 대한 보훈 이 예우를 다 하고 뭐 보훈청이 보훈부가 되고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제복을 입은 사람들 또 나라를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기사화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참전용사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거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또 기사를 보니까 참전용사가 아니라 북한에 이 탈북했던 노인이 이 휴지를 돕고 있다. 폐휴지 탈북 노인이 폐휴지를 돕고 죽고 있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자, 이 나라를 지키다가 오랫동안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출했는데, 이제 인생을 다 보내고, 물론 나중에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한 3억 얼마들을 보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휴지를 줬고 있었다. 또 이 말하자면은 참전용사가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이렇게 다른 사고나 여러 가지 뭐 이 시국 관련돼서 그런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했던 사람들 자기 목숨을 담보로 모든 걸 다 걸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받는 예우가 너무나 약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오늘 6.25 날에 이런 기사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직접 나서가서 돕겠다 하는 게 우리의 공동체의 양심이고 우리 국민들의 상식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다 하는 겁니다. 아주 흐뭇한 기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참전용사이기 때문에 훔친 것 정당화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훔친 거가 참전용사이기 때문에 훔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막상 보니까 이분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더라. 그 생활이 되겠는가?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해서 너도 나도 돕다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온적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윤미향이나 5.18 유적은 잘 산다 이런 댓글도 있고 자 나라가 부국의 영웅들을 대접하지 그동안 않았으니까 누가 애국하고 누가 정전 나면은 자원을 할까?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